어이 어이 주현민이 왜요? 이제 그만 불자.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사기친 거 맞지? 아이 나 아니라고요. 아이 아니라고요. 어휴 자식 봐라. 너 나한테 얘기하는 게 좋을 거야. 너 만약에 우리 반장님이 나와서 너를 취조하기 시작하지? 네 멘탈은 그냥 탈탈 털리는 거야 임마. 알아? 야! 쏴쏴쏴! 아! 너 끝났어. 반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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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입니다. 너. 보이스피싱 너가 사기범이야? 저 보이스피싱 사기범 아닙니다. 너 사기 쳤어 안 쳤어? 안 쳤어요. 너 보이스피싱 사기 쳤어 안 쳤어? 보이스피싱 안 쳤어요. 보이스는 좋은데 얘가? 이런 애들이 복면가왕 3라운드는 기본으로 올라가. 반장님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 사건 때문에 우리 관할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나도 알아. 전화 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이수지입니다. 이수지 경관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김용명 씨 통장이 도용이 돼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지금 가까운 은행으로 가셔야 합니다. 저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돈을 보관을 해드릴 테니까 저희한테 송금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아, 송금이요? 예.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예, 저 국민은행. 예. 035. 035. 55. 55. 753. 753. 예, 예금주가. 예. 자오시민. 아, 진짜 반장님 지금 뭐 하십니까 이거? 보이스피싱이잖아요, 예? 보이스피싱이야? 반장님 진짜로 심각해요. 이 사건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입니까? 예? 목격자도 없고 증거... 김영사 가만히 있어. 그래서 내가 목격자랑 애들 다 수배해 놨어. 들어와. 아 이러실 거면 미리 좀 귀뜸 좀 해주시고. 아 이쪽입니다. 제가 목격자야? 가만히 있어. 너 나 봤어? 그날 보셨던 그대로 여기서 토크를 한번 해주세요.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저 신병 야야야 뭐 어떻게 된 거야? 왜 목격자가 말을 못해? 길에서 버스킹 하시던 분인데 사건 충격으로 말씀을 못하세요. 뭐? 야 임마 목격자가 나와서 증언을 해야지 말을 못하면 수사하는데 문제 없겠어 이거? 어? 문제 없겠냐고. 뭐야? 나는 문제 없어. 문제 없어. 저기 네. 문제가 없으시대. 아, 그래요? 아, 제가 봤을 때는 악기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 너 이제 끝났어. 현장에서 다른 단서 될 만한 건 없었어? 아, 조현민 사무실 지하주차장에서 고급 외제차를 발견했습니다. 그래? 예. 너 이거 고급 외제차 이거 훔친 거야? 아니야! 대포차야? 아니야! 도대체 이 차 어디서 샀어, 임마? 잠깐만. 신차장 이렌터카. 신차장! 렌터카. 렌터카 업체 전화해서 저 자식 차 빌린 적 있는지 알아봐.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제가 신변 보호를 다 해드릴 테니까 그날 봤던 거 그대로 적나라하게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반장님 보고. 반장님 보고. 잠깐만. 근데 아까부터 이 사람 좀 이상한데. 그래 너도 그렇게 느꼈지? 아니 왜 아까부터 잠깐만. 우리 반장님 얼굴을 똑바로 못 쳐다보는 겁니까? 예? 당신 뭐 캥기는 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면 왜 우리 반장님 얼굴을 똑바로 못 쳐다봐요? 예? 이상하게 생겼네. 이상하게 생겼네. 이상하게 생겼네. 현장에 뭐 다른 단서 같은 건 없었어? 아 제가 조사해 보니까 조현민 여자친구가 범행에 가담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래 여자친구? 예. 그럼 뭐 여자친구 이름만 알면 되겠네. 이름이 뭐야? 아 근데 이름까진 모르고 성이 최씨인 것만 지금 알아냈어요. 이런 답답. 야 이름을 알아야 잡을 거 아니야 여자친구를. 최. 잠깐만 이름을. 연두해요 연두해요 요리의 센스 연두해. 최연두야. 야, 최연두. 최연두. 잘못 없어. 연두는 아무도. 야, 건이야, 건이야. 그래. 너 이번에 저기 지병수 형님 전국 노래자랑 나간 거 봤나? 아이고,
지단비 지단비 아예 인싸잖아 인싸. 미쳤어 정말 미쳤어 너를 떠떠떠떠 떠나 퍼퍼퍼퍼 버려. 아 이거 아 리듬을 엄청 잘 쪼개대. 떠떠떠 예. 할아버지 할머니 어르신 저기 아이고 추억의 건정 어르신 성님 성님 오셨습니까? 뭐하고 있었니? 아, 아 맞다 성님 요번에 그 석포 삼리 지병수 성님 완전 대박난 거 아시죠? 완전 석포리의 자랑이 아니요 자랑. 오. 야 석포리의 자랑은 나요. 에? 뭔 병수 형님이 자랑이요. 석포리에서는 내가 제일 잘 나가. 오 뭐야 내가 제일 잘 나가. 코빅에서는 박나래가 잘 나가. 양세찬도 잘 나가. 이용진도 잘 나가. 이국주 이상준 다 잘 나가. 어, 내가 반응 이럴 줄 알았어. 그럼 난 언제 잘 나가? 와 갑자기 진호 보고 싶다. 진호야 예? 진호 성님 진호야 역시 성님 오셨습니까? 예! 얘가 내 친구 진호야. 오 우리 진호 와버렸네. 너, 놀자 너, 저기 왜 나 나오기 전에 이게 서정적으로 끝냈어. 아니 이 양반들 계속 오해서 그랬어. 빨리 놀자. 어, 그래 빨리 놀자. 어, 성님 성님 분위기 전환할 겸 그 복불복 게임 어떻습니까? 아~ 복불복을 빨리 세팅해. 예, 예. 요게 어. 복불복 게임인데 어. 세 개가 양갱이고 하나는 먹입니다. 아 그래? 먹을 고르면 꽝이에요. 아 진짜로? 아니, 어 그래. 야 이거 딱 하나 일단. 야 나 먼저 고를게. 나 먼저. 야 누가 봐도 저기 하나만 까만데. 아 아니. 나 먼저 고를게. 예. 난 요거 고를란다. 전 이거. 오케이. 진호. 진호 빨리 골라. 어. 왜 이렇게 움츠려? 어, 그렇지. 야 하나 둘 셋 하면은 딱 깨무는 거야. 예. 자 동시에 하나 둘 셋. 어. 내가 양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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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진호 피났다. 야 이빨 완전 썩었어 진호 이거 봐봐. 야 진호 너 일부러 나 먹먹인 거 아니야? 아니 막 원래 고르는 거 고르는 거에 맞아. 아 나 진짜 짜증나네 진짜. 근데 그만 싸우시고 저희 옛날에 하던 소꿉놀이나 가시죠. 아 저 짜증나네. 너 짜증나게 하지 말아라. 나도 항성깔 하니까. 아이고 나 아빠. 그럼 나 엄마. 다리 떨지 마 다리 떨지 마. 폭나가 이 양반아 어디서 다리를 떨어 다리를. 준호야 나 원래 평소에 다리를 안 떠는 사람인데 왜 그런 상황을 잡냐. 나 그냥 아예 다리 안 움직이는 사람 할래. 그냥 나 다리 아예 안 움직여 나는. 나 그럼 그 옆에서 오리배 타는 여자친구. 왜 페달 안 줘? 왜 나만 줘? 나만 줘? 이번에 진짜 날라갈 뻔했다. 조심해라. 여기 위로 치면 날라간다. 알았냐? 적당히 해라. 나 그냥 우직한 천년송 소나무 할 거야. 우직한 소나무. 아무도 못 건드려. 나 그럼 딱따구리. 뭐라 했어? 나 진짜 그게 왜 날 먹을 먹여? 아, 네가 골랐잖아, 시끼야. 야야야야. 진짜 짜증나네. 누가 이렇게 떠들어? 아이고 아이고. 뭐야? 형님 오셨습니까? 야, 너 여기 앞에 사거리 알지? 네. 저기 동물병원. 어, 예. 나 거기서 강아지 한 마리 부양 받았다. 와, 와 그 무슨 종으로 받으셨어요, 형님? 거 있잖아, 그 털 검은색이어 가지고 그렇게 자꾸 그거 그 요크 쇼베르트. 형 요크 셔테리어 아니에요, 형님? 뭐라고? 요크 셔테리어. 뭐? 요크 셔테리어, 형님.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셔테리어. 그러니까 요크 셔테리어, 형님. 그래, 요크 셔테리어. 못 믿니? 아니 이제 다 이해했어요. 이제. 너 이런 데서 사람 멀어지는 거야. 알겠어? 한 주 쉬더니 이게 좀 더 재미가 없어졌네요. 오징어 두 마리여 최래 동태가 이 최래 비싸면 최를 내리는. 형님 요즘에는 이
마을에 가네도 이 방판이 온가 봐요. 생선 장수가 들어왔어요, 형님. 뭐 그냥 개그적인 허용이지. 오토바이도 들어왔는데 뭐. 아, 그렇고. 여보, 우리 저기 저녁 창거리나 좀 사시죠, 형님. 어떤 걸로? 아, 이거 저 이거 얼마예요? 그 말이요. 천원 5천원. 오빠. 수지야. 사람 잘못 보셨어요. 네가 알아봤어. 사람 잘못 보셨어요. 고등어 들어가세요. 고등어 있어요. 국민 만찬 고등어 들어가세요. 이거 저 고등어 좀 싸줘요 그럼. 여전히 고등어 좋아하는구나. 식당 가도 고등어 반찬만 찾더니. 너 그거 기억하는구나. 수지야. 사람 잘못 보셨어요. 뭘 자꾸 잘못 봐. 이거 배달 돼요? 석포리 34번지로 가면 돼 오빠. 너 우리 집 기억하는구나. 수지야. 사람 잘못 보셨어요. 너 지금 나랑 장난쳐? 아니야. 장난치려던 건 아니었어. 근데 왜 그래 수지야? 사람 잘못 보셨어요. 너 오랜만에 봤는데. 됐다. 야, 나 간다. 진 오빠. 수지야. 사람 잘못 보셨어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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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그냥 요즘 운동하냐? 몸이 왜 이렇게 좋냐? 운동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 아이고, 야 그러니까. 힘들다. 배고프다 야. 야 먹을 거 없냐? 야. 아이고, 도리 먹으려고 깡맹이도 가져왔지. 야, 빨리 먹자. 야, 먹어, 먹어, 먹어. 야, 맛있겠다. 예. 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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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이고. 형님 오셨습니까? 뭐 하고 있었냐? 아 그냥 뭐 강냉이 좀 까먹고 있었어요. 에이. 그래 나도 강냉이 하나만 주라. 아, 예. 안 돼요 저희 둘이 먹을 거예요. 아, 나 강냉이 하나만 줘. 아 안 돼요 둘이 먹으려죠. 구형기인데. 아 강냉이 하나만 줘 임마. 아 그럼 성님 여기 동생들 앞에서 애교 한번 보여주시면 강냉이 드릴게요. 그래 좋아요 좋아요. 뭐라고? 애교 한번 보여주세요. 드릴게요. 영영 개인기 한다. 냥냥 냥냥냥냥냥. 아 성님, 어? 아우 성님 애교 보니까 저 입맛이 다 떨어졌어. 이거 혼자 다 드세요. 에이. 야, 니네 나 지금 놀린 거지 개인기로. 진호 오면 안 놀아줄 거야 새끼들아. 오 에? 진짜 짜증나. 왜? 진호 성님? 그래. 어, 성님, 성님 오셨습니까? 그래. 야 뭐 재밌는 거 없냐? 빨리 놀자. 빨리 거, 빨리 놀자. 성님. 마피아 게임 어떻습니까? 그거 어? 재밌더라 요즘에. 예, 대세요. 제가 한번 MC 볼 테니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저녁이 밝았습니다. 다들 고개를 숙여 주세요. 제가 마피아를 고르겠습니다. 마피아는 눈을 떠 주세요. 마피아는 시민을 지목해서 죽여 주세요. 선생님! 선생님, 선량한 시민이 죽었습니다. 야, 뭔 소리 하는 거 시켜, 진호야. 진호야, 너 왜 그러냐, 갑자기. 야, 이 자식아. 게임하는 진짜 죽이면 어떡하냐? 아니, 이거 게임의 룰이야. 내가 이게 네가 왜 죽냐, 이게. 피가 죽는다, 이게. 진호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야, 진호야, 왜 그러냐. 이거 갑자기 게임 룰이야, 이게. 야, 룰인데, 임마, 진짜 쏘면 어떡하냐? 아니, 진짜 쏜 게 아니라 원래 이렇다고, 임마, 게임이, 자식아. 침지가 쓰러져. 싸대기를 까 이 자식아. 아니 선생님 그만하세요. 그만. 선생님. 선생님들 그만하시고. 그만 싸우세요. 어서 운동 하지 말아라. 야. 선생님 그만하시고 우리 그냥 소꿉놀이 하는 거. 예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소꿉놀이. 야 소꿉놀이 한다. 알았지? 나 아빠. 나 엄마. 이씨. 반찬 이게 뭐여? 반찬 이게 뭐냐고. 어이씨. 오. 내가 달에 얼마씩 벌어주는데? 내가 달에 얼마씩 벌어다 주는데? 씨. 달에 6만 원씩 줘서 주지. 달에 6만 원씩. 6만 원 갖다 뭘 사라고? 씨. 아주 상황 개판으로 잡네. 어, 알았어. 밥 안 먹어. 나 그냥 무생물 파이 할래. 파이. 나 그럼 계란으로 파이치기에 계란. 진짜. 아, 선생님, 아유, 선생님. 아유. 선생님, 맞아, 맞아. 소리 잘했어요. 아, 선생님.
형님! 죽빵 날라간다. 뭐? 어, 야. 어! 야야야야! 사운드들 말어! 왜? 인사 생략해. 예. 예. 아니 성님, 근데 이 여성분은 누구시대요? 사랑하는 여인이야. 아유. 내러버지. 저 행복 전도사 수지가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그 행복의 조건 있잖아요. 매달 10만 원만 내시잖아요. 그러면 이 박스 테이프를 만날 수가 있네. 어서들 자! 아니 박스 테이프를 누가 10만 원 주고 사요? 그 말이 뭐 하는 거야? 자, 좋은 거야. 저기 그냥 박스 테이프가 아니에요. 이것만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성형을 할 수가 있어. 네? 보실래요? 나는 바로 V라인이 되지. 푸팅. 야야 나도 봐봐. 야야 진우야 진우야 우리 이거 사자 이거. 진우야 우리 빨리 저거 사서 우리 둘이 푸팅하자. 진우야 빨리 빨리 하나만 사지. 아, 진우야 빨리 사. 누가 저거 10만 원 주고 사?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무료로 시술을 해준다는 착한 병원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환자분의 행복한 표정 보는 게 그냥 제 낙이에요. 환자분, 제일 네? 심각하신 분 들어오세요. 예. 앞머리 생긴다. 앞머리 생긴다. 너무 예뻐졌죠? 만족하시죠? 귀엽다. 자, 용명아, 너 용명이 맞아? 야, 내가 이렇게 젊어졌냐? 진호야! 진호야! 어, 테이프 40개만 주지. 어, 뭐야? 뭔 소리야 이거? 어, 전화 왔구나. 예, 여보시오. 뭐? 아, 손님 무슨 일이에요? 여기 석포 오리 알지? 예, 알죠. 김 씨가 죽었대. 아이고, 어머. 아이고, 그 김 씨가. 아, 손님, 그러면 우리가 김 씨 좋은 데 가라고 그 지방이나 하나 써주죠. 하나 써. 아니,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대요, 김 씨는? 먹이랑 좀 갖고 와라. 예. 붓 없냐? 아, 아, 야, 그 작은 방 가봐라. 작은 방, 작은 방에 저 붓. 너 지금 내 수영이 붓이냐? 내 수영이 붓이냐고 임마! 나 이제 너랑 절교하자. 너랑 도저히 못 내겠어. 절교해. 나 출발할 거야. 야, 영명아, 왜 그러냐? 나 이거 만들지 마. 나. 이거. 이거 너 하라겠어. 둘, 셋, 나 나와. 나 갈 거야. 성님. 출발해요. 나 도저히 못 참아요. 영명아, 출발해요. 지금 빨리 출발해요. 말할 필요 없어. 가요. 야, 빨리 가요. 진짜 갈 거야. 갈 거야. 손님 가요. 야, 야, 김영명. 너 기억 안 나냐? 너 인마 국민학교 4학년 때 너 돌아가신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갖고 누가 흉가 데려가서 네 몸에 귀신 빙의 시켜줬냐? 너지. 할머니는 만나기는 커녕 애기 동자. 처녀 귀신, 홍콩 할매 귀신을 만났지. 근데 이번만큼은 용서가 안 돼. 성님 출발해요. 아, 왜 빨리 가? 저 진짜 무조건 가야 돼. 야, 김영배! 빨리 가요, 성님! 너 이봐, 기억 안 나냐? 너 국민학교 4학년 때 너도 오픈카 한번 타보고 싶다고 해서 누가 니네 아버지 92년식 엘란트라 용접으로 윗대가리 싹 날려줬냐? 너지, 그때 자동차 뚜껑도 열리고 우리 아버지 뚜껑도 열렸더랬지. 근데 이번만큼은 용서 안 돼. 성님 출발해요. 땡큐, 아, 아저씨가! 가요. 내가 너랑 놀려고 뭐 갖고 왔는지 아냐? 아니 저것은 훈련된 애완견보다 더 재밌게 가지고 놀 수 있다던 나비 장난감 아니야? 진호야! 진호야!